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종 셀럽들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모아와 봤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11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2022년에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으로 남은 FOMC 회의에서 총 7번 모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면서 올해 금리 인상은 7번으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는데요. 다만 내년 금리 인상 전망치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higher,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바 내년에는 4번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기존 전망치는 내년에 총 3번일 거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올려서 총 4번으로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즉 내년 말까지 11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의견인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금리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제 뭐 FOMC 회의 열리면 금리 계속 올린다고 봐야 됩니까? 봐야 되는데 뭐 내년까지 뭐 10번이다, 11번이다, 뭐 올해 7번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내일 무슨 일이 벌어날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갖고 가실 거는 뭐냐면 지금 골드만삭스나 JP 모간이나 미국의 유수의 IB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2.75에서 3%까지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간의 차이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속도는 뭐가 정해질 거냐면 물가가 올라요. 뭐 잘 아시겠지만 CPI가 지금 7.5까지 가는 건 물가가 오르면 그것은 바로 임금 상승으로 압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네. 임금 상승 압력이 얼마나 다시 물가에 작용을 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잘 보시면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치가 2.75에서 3%까지는 가야 실질금리가 소위 말하는 0%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되기 때문에 그 이 전체 그 기준에서 보시고요. 결국은 지금 애들러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게 아니고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내년 굉장히 힘듭니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금리에 대한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함께 확인해봤고요.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6천만 배럴의 비추규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에너지 공급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완다의 애널리스트 이야기인데요. 현재 비추규 방출 결정은 노터블, 주목할 만하지만요. 우리가 지난 11월에 겪었던 것처럼 이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IEA의 방출 결정 후에도 브렌트유는 조금 더 올라서 $107를 돌파했는데요. 유가의 급등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관련된 스튜디오 의견 들어보시죠. 자, 다음은 국제 유가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6천만 배럴, 이 숫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6천만 배럴은 건 전 세계 하루 소비량보다 조금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러시아가 400에서 500만 배럴을 하루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15일 에서 한 20일치 정도를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는데요. 이 6천만 배럴 중에 3천만 배럴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IEA에 이 그 등록이 돼서 거기에 참석을 하려면 지금 31개국이 있습니다만 90일치 비축률을 항상 갖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면 2 내지 3회 정도 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는 되지 않겠으나 지금 올라가는 유가를 100불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이 조금 더 늘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영향은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나온 숫자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15일 내에는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좀 묻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이번에 보니까 미국과 영국의 첩보 수준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네.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번 15일 정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전환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3월 중순까지 뭔가 일단락되는 뭔가 변곡점이 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국제 유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러시아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8%가 러시아 노출되어 있었고요. 또 펩시 같은 종목들, 필수 소비재와 식음료 회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마지막 오른 칸에 있는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러시아에 노출된 이 기업들. 우리나라 뭐 조금 전에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현대차도 3월 1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 공장 생산이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40개 정도 지금 기업이 러시아에 이제 진출돼 있는데요. 일단은 러시아 주식 시장은 언인베스터블 투자 불가로 지금 돼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매도 매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뭐 산업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 보셔야 되는데 뭐 위기란 게 위기와 기회가 이제 같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포지션들은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 하면 딴 거 없습니다. 낙폭이 큰 우량주 지금 사셔야 돼요. 예. 그리고 리오프닝주 지금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뭐 2주 후에 전쟁이 끝난다는 지금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금리 상승 수혜주 분명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고르냐 이거죠. 자 첫 번째 자사주 매입으로 바닥을 다진 이 우량주들이 있어요. 뭐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결정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모든 뉴욕 증시에 지금 뭐 이 관계되신 분들이 지금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거는 퍼입니다. PER. 네. 그래서 과거 평균보다 퍼가 낮은 것들은 지금 굉장히 뭐 능동적으로 지금 매수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PER과 자사주 매입으로 바닥 다진 우량주 낙폭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시면은 좋은 안내의 어떤 지도가 완성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나 선별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최화금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